네, 안녕하세요. CG팩토리의 최섭입니다. 이번 질문은 제 강좌 중에 마야 모델링 강좌를 보시고 이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제 질문 내용이 이제 스플리트 폴리곤 2D 다루기가 힘들고 그리고 히스토리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 다시 여쭤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스플리트 폴리곤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꺼내봐갖고, 네, 보시면은, 제 강좌를 보시면은 G키에다가 이와 같이 핫키를 제가 설정을 했었죠. 그 중에서 이 스플리트 폴리곤 툴, 만약에 맥스를 사용하신 분이라면은 이 툴이 컷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컷툴이고요. 말 그대로 이 폴리곤을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스플릿 폴리곤 툴이요. 자, 사용을 할 때는 한 엣지에서 다른 엣지로 점을 찍어 주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엣지가 하나가 생깁니다. 또는 다시 한번 스플릿 폴리곤 툴 켜보면요. 다른 버텍스에서 또 다른 버텍스를 찍어서 이와 같이 엔터를 눌러주면은 엣지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엣지 하나 클릭, 엣지 하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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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와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확인한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히스토리는 여기 오른쪽 창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인풋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인풋에 보면은 여기 폴리곤 스플리트 21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했던 이그 스플릿 폴리곤 툴에 대한 히스토리가 여기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 이 창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컨트롤 A를 눌러 주셔 갖고 이렇게 열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A를 한번 누르면은 Attribute Editor가 나오는데 또 한번 눌러 보면은 이와 같이 채널 레이어 에디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창이 나오지 않을 때는 컨트롤 A로 눌러 주셔 갖고 전환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히스토리가 쌓이면은 그 파일 자체가 용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히스토리, 딜리트 히스토리를 하시면은, 이와 같은 히스토리가 다 클린업이 됩니다. 자, 방법은, 파일 있네요. 제가 항상 여기 셸프에 있는 단축키 쓰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에 정확히 메뉴가 있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 딜리트 바이 타입에 히스토리 가시면은 지우면은 자 이와 같이 밑에 히스토리가 다 지워졌습니다. 자, 히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W 키를 눌러갖고 이와 같이 이동 조절자 키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브를 해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 값이 이제 옮길수록 값이 이제 틀려지죠. 제가 디스플레이에서 그리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사이에서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이제 00이겠죠. 이 트랜스 값에서 00이 되겠죠. 근데 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값들이 다 이렇게 수치들이 변경이 되고요.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에 제가 셀프로 올려놨는데 여기는 또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자, 여기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눌러보면은 모든 값들이 00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현재 디폴트 값은 이제 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리드를 다시 한번 켜보면은 이 오브젝트가 지금 이 상태에서 디폴트 값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y축에 지금 이렇게 수치값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디폴트 값을 정하고 싶을 때는 간단하게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해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 오브젝트의 디폴트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두 번째 오브젝트의 디폴트 값은 여기고 첫 번째 오브젝트의 디폴트 값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자 세 번째 오브젝트 값은 여기가 디폴트 값은 여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명한 김에 내친 김에 센터 피벗이라는 그 메뉴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두 오브젝트를 컴바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그 디폴트 조절가 조절 키가 00 디폴트로 오면서 여기가 되겠는데 센터 피벗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중앙에 두 오브젝트의 중앙에 그 피벗이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움직이고 나서 움직이고 나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여기가 기본값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오브젝트까지 컴바인을 시키면은 처음에는 이 조절 키가 디폴트가 가운데로 00으로 오죠. 자 한데 여기서 센터 포인트를 센터 피벗을 눌러주면은 여기로 피벗 위치가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과 센터 피벗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